안녕하세요. 지비 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라니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고2고3 지문을 받았고요. 1등급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수능특강 지문입니다. 단락을 일단은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단락으로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단락은 해결책에 나와 있어 요건 굳이 해석하지 않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소재가 두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소재의 공통점을 첫 문장에 조금 적용을 해서 주제 제목 요지를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 보시면 The proliferation of data brings with many challenges for both reporting and consuming inform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 소재가 할때 데이터가 될 건데요. 데이터의 확산이 가져왔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왔답니다. 이미 첫 문장이 엄청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 정보의 보고라든지 정보의 소비니까 즉 정보의 공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가장 많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가 나와 있고요. In addition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소재가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을 제가 찾아볼 건데 일단 첫 문장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 그 자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어스라고 나와 있는데 바이어스가 보통 저희가 선입견이나 편견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가 지금 막 난무하기니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이 보통은 다 바이어스드 치우쳐져 있다. 한쪽으로 의견이 편향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바이어스 자체가 앞에 있는 챌린지를 대신 받고 있는 단어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알고리즘 제가 요건 안 읽고 여기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해서 읽어볼게요. The algorithms leave the impression of being neutral.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인상을 남긴답니다. 근데 어떤 인상이냐면, 나 되게 중립적이야라는 인상을 남긴답니다. 그런데 여기 예시라고 하는 연결사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당히 중요한 연결사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or not 뒤에는 앞에 있는 뉴트럴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편향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 문장은 그대로 패러프장한 게 여기 앞에 있는 바이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재 공통점과 첫 문장의 내용을 확인을 하자고 하면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난무한, 즉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중립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편향되어 있다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을 일단 포인트를 제가 예를 잡았는데 두 개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이제 브링이라고 하는 녀석이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보통 휴대나 소지를 나타내는 동사들 with 플러스 앞에 있는 주어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로 관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with를 살려주는 상태에서 여기다 is을 추가하느냐 요거 하나랑 아니면 데이터의 확산 이런 문제들을 초래했다라는 조금 더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with라는 전치사보다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조금 더 이쁘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문성희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현수 팀장님? 그 전자가 전자 with it 그쵸? 그러면 1번은 with 자리에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with it이라고 하는 it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번째 문제 보시면 더 중요한 건 we should work 우리가 노력해야 된답니다.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뭘 보장해야 되느냐? 여기 product engineer and designers가 나와 있는데 알고리즘 같은 거 디자인하는 공학자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to be seeking,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를 최적할 수 있는 방식을. 근데 뭘 최적하냐면 원하는 결과값. 다시 말하면 정보 전달을 잘 받을 수 있는 public.
무엇뿐만 아니라 증가된 트래픽인데, 트래픽은 저희 그 클릭 양 같은 거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걸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걸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엔지니어랑 투비 이하를 지금 제가 주술 관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보통 주어, 수로 관계로 빠지려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make sur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형식으로 목적어, 그래,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수반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make sure 뒤에 삼형식 이 전체를 다 목적절로 만들어줘서 대시라는 접속사 생략된 차로 여기 투비를 본동사 아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번은 제 기억이 맞다면 교과서 영어 1 시사 한 지문입니다. 글이 여행기예요, 여행기. 그래서 사실 주제 대목 요지는 딱히 잡을 게 없고, 전체 글이 첫 문장을 기준으로 전부 다 시간 플로우로 전개가 쭉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여행지별로 특징 잡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내용일치 불일치라든지 아니면 ABC 단락 순서배열 같은 게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 대목 요지는 요 문장 한번 읽어볼 건데, In the last week of January, 1월 마지막 주에 My family and I, 나랑 우리 가족이요, flew to Penang, Malaysia.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으로 놀러 갔답니다. 그 공항이 졸지타운에 있었나 봐요. 그 졸지타운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일단 호텔에 가서 러기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first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fter finishing lunch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간 플로우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가서 아삼락사라고 하는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전통 음식에 대한 설명의 부연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일불 포인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블루맨션이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역시 블루맨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특징이 전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제목 요지는 그냥 간단하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의 여행으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거기 있는 건물들이 유럽과 아시아 스타일의 건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문장 보시면 Buildings looked in, 이 앞문장 패러프레이징 한 건데 neither은 not plus either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neither completely western nor completely eastern이라고 나와서 여기서 일단 문장 끊어보면 neither A nor B라고 해서 상관 접속사 일단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completely western이라고 하는 이 형식 룩에 걸리는 형용사 보어, 그 다음에 nor 뒤에 형용사 보어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완벽하게 이스턴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서양적이지도 않게 보이며 오히려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과 같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뒤에 문장을 긍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not either이라는 점을 감안하자고 하면 not 크게는 A, 여기 and를 but으로 바꿔서 but B 구조로 그렇게 잡아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페인티드부터 architecture까지 문장에 지금 분사 구문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의미상의 주어 뒤에 있는 여기 이십니다. 건물이죠. 근데 그 건물 입장에선 그려지는 거고요. 건물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수동 PP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얘도 나쁘지 않고 주절 문장에 이 건물이 또한 보스 A and B라고 해서 형용사 형용사 나란히 병렬버즈 들어왔거든요. 틀린 게 따로 보이진 않고, 그나마 잡았던 건 비비들리 블루인데, 보통 저희가 블루라고 하는 걸 만약에 형용사로 봤다고 하면 앞에 이렇게 비비들리가 들어와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만, 앞에 전치사가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블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사 품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때 이 비비들리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의 비비드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어과 선생님들 이견 있으실까요? 3분에 맞춰서 추가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잉이나 캐리어 같은 휴대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보통 관용값으로 with 플러스 앞에 있는 주어를 대명사로 받는 이 명사를 같이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여기 with it을 써주면 with it 빼고 부잉이 걸리는 목적어는 뒤에 있는 many challenge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with를 이렇게 바꾸고 이때 is 앞에 있는 proliferation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ake sure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주술 관계로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여기는 본동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준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to be라는 준동사를 본동사 are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다 부정입니다. 이러지 않고 사실은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not either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뒤에 and가 아니라 not의 but be 구조에 but이라고 하는 연결사로, 접속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겠지만 in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blue의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vividly가 아니라 vivid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에 맞춰서 설명하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스피드를 냈습니다. 일단 마지막 표현 설명은 안 하고요. 출제력의 난이도 잡겠습니다. 1번. 이게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with it을 오히려 살려놓고 it이 지칭하는 게 뭐야? 원문에서 제대로 연결된 거 찾아봐 하는 게 내신 시험 문제로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출제율은 한 3.8 정도로 잡고요. 난이도는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준동사, 그 다음에 본동사를 파악하는 유형인데 수능, 모의고사, 내신, 뭐 단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율은 4.5 잡고요. 난이도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는 4.2 정도 잡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는 병렬구조도 마찬가지고 중등부 파트 들어갔을 때는 이들 다음에 어떤 연결사가 같이 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율 그냥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4.2 잡고요. 난이도 4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보면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인데 단골입니다. 수능도 내신도 완벽하게 단골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율 역시 4.5 잡고요.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요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전치사 뒤에 어떤 품사가 나와야 되는지를 값을 확인하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저 문제로만 따지자고 하면 저는 4.5 잡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본 유형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캐리너 보통 이렇게 휴대나 소지를 나타내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A라는 목적어를 수반하고 with 뒤에 명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명사가 앞에 있는 주어값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칭하는 게 앞에 있는 주어라는 걸 명시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 정도 추가 설명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상능급 아이들도 범주 내 크게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나는 선생님, 그 발성이 좋으세요.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통통 튀는 그 목소리, 아, 매력적입니다. 아, 그리고 듣고 있으면은 그 막 기대가 되고,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달 내용도 좋아요. 예, 고3 지문인데, 지문을 조각냅니다. 예, 가만두질 않아요. 아주 그 적절하게, 예, 쾌도 난 맛식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낸 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종합을 합니다. 아, 이런 기술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도 그냥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더듬네요. 그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리더 인 월비에다가 이제 나레이 법비죠. 크게 보면은 그 이제 복합 응용 구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잡아내가지고 엔드를 버트로 이렇게 고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긴가 민가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듣고 머릿속이 환해지는 거예요. 학원 다닐 맛이 나는 거죠. 뭔가 배워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장점이 있으신데 열정이 넘친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정을 보면서 아이들도 따라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